아, 영상으로 담으니까 그게 안 담기네. 실물이 훨씬 예뻐요, 여러분. Welcome. Yeah, welcome. It's so여러분, 저희 집에 당분간 제 친척 오빠인 연호 오빠가 같이 지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빠가 잘 방을 제 나름대로 막 이렇게 꾸며 봤거든요. 이쪽이 제 침실이고 이제 이쪽이 또 방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그냥 소파방이라고 부르던 방이에요. 제가 바꿨습니다. 아, 뭔가 더 실물이 훨씬 예쁘고 넓어 보이거든요. 아, 영상으로 담으니까 그게 안 담기네. 실물이 훨씬 예뻐요, 여러분. 하면서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마스크 쓰고 있어. 아니, 진짜 실물이 훨씬 예쁜데 왜 안 담기는 거야? 얘를 어디다가 둘까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처음엔 저 끝에 뒀는데 저 끝에 두니까 커튼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또 여기다가 두자니 이거 모니터 볼 때 또 바로 옆에 빛이 있으면 밝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하다가 여기 뒀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내 방보다 이쁜 것 같아. 진짜. 제 방 보여 드릴까요? 제 방 지금 정리가 안 됐는데. 잠깐만요. 나도 볼게요. 제 방 침대. 그리고 거울. 제가 요가를 열심히 해갖고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요가를 해야 돼갖고서 요가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요가 요가 해야 돼갖고서 이 거울 있고 그리고 아 이쪽에 이렇게 수납장 거기 문이 하나 더 있죠? 저 문이 옷방이에요. 옷방 상태가 괜찮나? 불 안 켜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옷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룸투어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네. 여기 이사 온 지 2년이 됐는데 이렇게 문 뒤 공간에는 캐리어랑 요가 매트랑 폼롤러 그리고 저건 가야금이에요. 가야금 여기 따란 기타도 있습니다. 또 연호 오빠도 기타 연습을 한때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치려면 치겠죠?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죠? 저기 오빠 방, 여기 제 방, 제 가방. 조금 이따 오빠 만날 거예요. 와, came back to Seoul. Yeah, welcome. It's been so long time, like two and a half months. 미국에서 온 줄. You're like, I was in Busan, you know? Yeah. The second capital city of Korea. 그리고 오빠 여기서 혼자 자도 안 내려올 거야. 저 친구들 다 오빠 거야. 이 친구 내가 선물했다가 반납받은 거. 맞아. 이미 있어가지고 두 마리 너무 많아가지고. Yeah, right. Like, I gave you this. Yeah, for my birthday. The same one for your birthday. Yeah, right. And you returned because you had already the same one. And I promised you, like, I'll give you another thing then later. But you. I never gave you, I just totally forgot. You just forgot it. I'll That's make okay. it up to you for tonight, like whatever you want. Oh, really? Yeah, you need anything, tell me. Yeah, okay. Why not? So, let's go to Daiso. Yeah, Daiso, like everything. 그 전에 나는 더 늦게 먹을수록 이따가 운동할 때 올라온단 말이야, 진짜.
양배추 있고. 이마트 갔다 올까? 아니야. 우선 아니야. 쓰지 마 오는 거. 아 오케이 좋아. 그냥 새우볶음밥도 있고 맛있어. 그 새우볶음밥 해줄까? 안 땡겨? 그럼 나 너랑 시리얼 같이 먹어야겠다. 아 그래? 시리얼 좋아. 와 그리고 우리 집 시리얼 하나 아니다? 알지 알지. 무려 like 네 가지. 1, 2, 3, 4 top sister. 뭐 먹을래? 현미 베이스에다가 골든 그래놀라를 뿌리고 이제 초콜릿 링 토핑을. 그럼 우선 다 가져가자. 그리고 오빠가 나한테 선물로 해준 이끼. 오. 귀여워 이거. 이게 몇 년이야? Hey, how have you been? You've been 얘 한 3년. 아니야 얘 안 자라. 아니야 나이 3년 먹었다. 3년 내내 이 모습. 우선 먹자 오빠. 얘를 맨날 보니까 눈치 붙인 건데 오랜만에 본 나는 혹시 자랐어. 주름도 좀 들고. 먹어. 알았어. 1절만 할게. 와 골든. 이거 왜 이렇게 고급스러워? 이게 비싸. 그거 진짜 사각했다. 아 진짜? 이거 이렇게 해서 근데 나한테는 괜찮은데 난 이걸로 몇 끼를 먹으니까. 나는 이렇게 그래놀라 나는. 이거 오빠 좀 먹어보고 넣지? 눅눅한 조립국 느낌이야. 이거 이렇게 보여줘. 앞으로 잘 해보자고. 좋아.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영어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빠가 영어를 잘해서 네. 오빠 있는 동안 영어 프리토킹도 해보고 좀 이것저것 빼먹어 보려고요. 월드 있잖아. World. 이걸 엄청 연습했어. 한번 들어봐 봐. 월드. 오. 월드. 오 좋은데? 월드. 그리고 World. 걸도 엄청 연습했어. 봐봐. RL. 어. Girl. Girl. 잠깐만 이 소리 잠깐 이상했다. 빨리 좀 주세요. 먹어야 되겠다. 와. 와. 얘 맞아. 복용해도 진짜 먹자. 여기 올까? 어디에 올려? 원통이야. 왜? 층이 왜 올려? 잘 보이게. 아니야. 어 진짜 아니야. 알았어. 저녁 7시에는 이래서 겨울에는 지갑에 꼭 몇천 원씩 가지고 다녀야 된다. 내가 이 날을 위해 그동안 2만 원을 이 날을 위해. 아 너무 맛있겠다. 믹스가. 이게 5천 원이에요? 네. 야 이거 엄청 많네. 와. 이게 5천 원. 손이 커서 이게 어? 이거 두 개 반밖에 안 되는 게 막 커져. 어, 어머나. 몇 천 원? 네. 우와. 여러분 이게 5천 원이에요. 감사합니다. 카페 안에 베이킹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수제청 종류가 많길래 저도 친구도 수제청이 들어간 에이드 주문했어요. 크럼블도 음료도 다 맛있더라고요. 여기 체인이던데 집 근처 가까운 곳 또 가보려고요. 로즈 들어간 에이드가 정말 너무 향긋하고 은은하게 달콤하면서 맛있었어요. 고민하다 골랐는데 잘 골랐어요. 이거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진짜 맛있어. 이거 계속 옆에서 꺼내놓고 너무 웃겨 지금. 바람직 같네. 그러니까. 빨리 넣어. 양볼에 하나씩 넣어. 고기부터 다 받으시더라고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지금 뒤에 소나무도 있어. 왜 갑자기 슬픈 거 같지?
맛있어요? 어디 한번 저도 줘봐요. 카페에서 이야기 나누다가 전시회 보러 왔어요. 모든 전시품들은 사진 및 영상 촬영이 자유롭게 가능했어요. 엄청 무섭지? 엄청 무섭지? 영화 포스터 같은데? 지켜보고 있다. 잘할게. 진짜? 반려고 반려고. 절대 그냥 주지 않아. 와, 이건 진짜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봐보세요. 한비야, 동영상이야.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성당, 제 성당이야. 나 무교야. 나도 무교거든. 하지만 요즘 다니지도 않아. 나 무교. 우리 엄마가 불교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땐 모든 신께 감사하는 거라고 했어. 만물의 모든 신들이여.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진짜 우리 고생했다. 우리 인간에 일하다 온 애들 같냐? 어, 우리 일하다 온 애들 같아. 짠. 오! 트레비 잠 너무 맛있다. 장갑질 써라. 자. 이렇게 너 국물이 먹고 싶다 그랬으니까. 맞아, 라면 냉수냉수 먹어. 다음 날이에요, 여러분. 저희 지금 여기 이수역 왔거든요? 여기에 유튜버 쯔양님이 하시는 정원부식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들 다른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네, 도착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게 꾸며놨네요. 귀여워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짬뽕 떡볶이는 정말 짬뽕 맛이라 이름값을 제대로 했어요. 지인이 여긴 몬테크리스토가 맛있다길래 미니로 시켜봤거든요. 짬뽕 떡볶이는 짬뽕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 맛. 전 그냥 일반이 좋았어요. 튀김은 다 맛있는데 처음 왔을 때보다 조금 눅눅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짱글랑젤이 왔어요. 오늘은 무조건 산다. 그래? 무거웠다고 한다. 벌써 맛있는 냄새나. 둘이 한 봉지 가득씩 구매했어요. 여긴 이수역 14번 출구 근처 카페 파니 모델입니다.
맛있겠어. 야, 숙절미 케이크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나 레몬 맛이야. 왜 얘 혼자 들어갈까? 진짜 좋아. 집 가서 그냥 영화나 보고 싶다. 지금까지.